국내에서 생산된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가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됐습니다. 산자부는 오늘 익산의 두산퓨어셀 본사에서 수출 기념 출하식을 열고 국내 최초로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4기 총 1.8메가와트를 중국 광동성 포산시로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. 아파트와 상가에 분산형 전원으로 설치되는 연료 전지는 전기뿐 아니라 냉난방용 열까지 공급이 가능한데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청정에너지 시장을 전북이 선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